여성복 패턴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공제 방법, 디테일의 다른 점, 방향성을 보이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뭔가를 볼 때 좋은 물건을 더 관심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가구나 흔히 말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명작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사서거나 아니면 직접 만져보고 앉아보고 분해할 수 있으면 분해도 해봐요. 세대별로 연도별로 디테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분해하고 조립하다 보면 단순한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어붙일 수 있는 무한 확장도 있고 보면 비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쉽게 질리지 않게 돼, 오랫동안 봐도. 다시 판 가구들도 까지면 20, 30개 넘게 취급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구를 조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케아처럼 직접 부품을 사서 좀 저렴하게 만드는 건지 알았어요. 이야기 나눠보니까 제가 조립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과 공간에 필요한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본사에 발주를 넣으면 한국으로 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품을 하나하나 구하려고 외국 이베이 같은 데서 찾고 부품을 구한 거를 조립해보려고 공구를 찾아보고 청계천 공구상에 가서 알맞는 기구물 렌치랑 뭐 다른 드라이버랑 사가지고 하나하나씩 조립을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선반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네모 틀부터 사서 조금씩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레고 놀이 하듯이 만들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USM을 조립하고 그리고 분해하다 보면 세대별로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80년대에 나온 부품도 있고 2020년에 나온 부품도 있는데 연결이 다 돼요. 스프링 방식을 못 쓸 때는 유압 방식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옛날 80년대 거나 USM에도 다 부착이 가능해요. 이거 보면 처음에 정확한 컨셉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내추럴 와인이 좀 재밌는 이유가 지역과 품종의 틀을 좀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의 역량도 많이 와인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어느 공간에 뭐가 필요하다, 어느 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의 역량이 보여줄 수 있는 가구에서 매력적인 거지 내 친구가 샀으니까 좋은 가구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 개성대로 살 수 있는 재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